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검스님의 영어와 한문으로 배우는 불교 31강 슈라바스티가 되겠습니다. 슈라바스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위성을 말하는 거죠. 사위성. 사위성에는 이제 기원정사가 있습니다. 기원정사. 여기가 이제 기수급 급고도원. 그 이제 기원정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저 가운데 있는 그 터가 부처님께서 주로 거처했던 향실이라고 그러죠, 향실. 이제, 슈라바스티는 그 인도, 우타라프라데시에 있죠, 현재. 그렇지만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it was the capital of the ancient Indian kingdom of Kosala and the place where the Buddha lived most after his enlightenment. 그러니까 이제 사가모니 부처님께서 무상 정등 정각을 이루신 다음에 그의 대부분의 해를 이곳에서 이제 보냈다 이런 얘기니까 부처님께서 29세에 출가를 해가지고 29세에 35세에 이제 성도했죠. 성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80세에 이제 열반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45년간 45년간 사셨는데 6년 거행 후에 35세 성도하시고 80세 돌아가셨으니까 45년간 그 이제 설법하시고 이 세상에 계셨는데 그 45년 중에 25년을 이 슈라바스티에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는 부처님의 어떤 그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Shravasti is one of the most revered sites in Buddhism. 그러니까 Shravasti는 불교에 있어서 아주 그 가장 존경받는 그런 성지 중에 이제 하나다. 또 부처님은 많은 그 경전을 여기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이 열반 이후에 이제 말씀하신 것을 결집을 했죠. 결집했는데 이제 롱 디스코스, 미들 디스코스, 뭐 장화암경이라든지 중화암경, 맞지마 니까야, 니가 니까야, 뭐 삼뮤따 니까야, 안구따라 니까야 이런 것을 이제 이 분석을 해보면은 이 슈라바스티에서 살한 말씀이 이 경전에 많이 기록이 돼 있다. 그리고 뭐 장화암경이니 중화암경이거는 그 경 내용 부처님께서 어느 때는 길게 설법을 하셔요. 또 어떤 때는 짧게 하셔. 또 어떤 때는 뭐 중간쯤 하시거든. 법문의 양을 가지고 이제 분류해 놓은 것이 장화암경, 중화암경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슈라바스티는 부처님께서 오랫동안 머무르셨고 또 이곳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슈라바스티 as a capital was at the junction of three major trading routes in ancient India. Connecting into the deeper regions of Indian subcontinent. 그러니까 인도 아대륙에서 이 사위성은 하나의 그 정션이었다. 정션. 교차로였다. 일종의 무역로에. 고대 그 무역로의 교차점에서 인도 아대륙 여러 지역과 연결되어 있다. 교통의 요충지라는 얘기 있죠. 그 당시 고대 시대는. 그래서 거기서 발견된 뭐 석판과 조각상 이곳이 부처님 시대에 기원전 5세기부터 적어도 12세기까지. 1700년간 활발한 불교 유적지이자 번영한 이제 지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슈라바스티는 한 1700년간 불교가 존재했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그 중심 역할을 이제 했다는 얘기고 델리 술탄국 도청과 설립을 그러니까 13세기 이후에는 이제 파괴된 거죠. 그러다가 오랫동안 묻혀 있다가 한 6700년 묻혀 있다가 이제 그 이제 나중에 이제 고고학 학자들이 이것을 발굴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The Shravasti site was rediscovered by a team of British and Indian archaeologists in the 19th century.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 1800년도 후반에 이제 영국과 인도 그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여기가 이제 발굴이 됐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세계의 모든 그 불교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방문, 말하자면 불교도들에게는 성지 중심이 되고 또 아주 순례지가 되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고,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슈라바스티의 뭐 역사는 모든 인도의 The Ancient Shravasti is found in the literature of all major Indian religions. 인도의 중요한 종교들의 그 문헌에 이제 슈라바스티가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거죠, 기록을. 또 Buddhists are most extensive. 그리고 불교의 모든 그런 문헌에 슈라바스티가 꼭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 되어 있고, 또 슈라바스티는 부처님이 대부분의 말씀을 하신 장소이며 나중에 그의 추종자들이 기억하고 수세기 후에 숫따로, 숫따라는 거는 이제 경이죠, 경. 산스크리트는 수트라라고 그러고, 수트라. 빨리어는 이제 숫따라고 그러죠, 숫따. 경이란 뜻이에요, 경. 불교의 그 경전은, 이제 문헌은 말하면 경률론으로 되어 있죠, 경률론. 경률론. 경을 숫따라고 그래요, 숫따. 빨리어는 숫따라고 그러고, 산스크리트는 숫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율은 위나야라고 그래요. 위나야. 위나야. 율. 위나야. 또 노는 이제 아비담마. 아비담마라고 그러죠. 아비담마. 아비담마. 산스크리트는 아비다르마. 그러면 경과, 경과 율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노는 이제 그 제자들이 경률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뭐 어떤 그 견해라든지 주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논해놓는 것이 이제 논이거든요. 아비담마. 그러니까 불교의 불교 철학, 심리학 이런 것은 이제 아비담마에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슈라바스티는 부처님의 왕실 후원자가 살았던 프라세나지트 왕의 수도이자. 그러니까 슈라바스티 사위성은 당시 프라세나지트 왕이 이제 거기 고향이고, 이것은 또 부다에게 저기 가장 부유하게 지금 아나타 빈다카 고향이다 하다. 아나타 빈다카. 또 제타바나 그 숲과 거주지를 제공한 사람으로 불교 문헌에서 이제 유명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기타 태자 소유였는데, 이제 아난다 피다 빈다카 수보리 장자가 이것을 사가지고, 기타 태자로부터 사가지고 부처님께 이것을 제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수보리 장자를 이 슈라바스티 기원 정산을 급고도원이라고 돼요. 급고도원. 고독자. 요즘으로 말하면은 고독한 사람들에게 뭘 주는 곳. 고독이란 게 뭡니까? 홈리스, 집이 없다든지 가난하든지 뭐 거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떤 음식을 주고 또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제공했다고 그래서 급고도원이라고 그러고, 이 수보리 장자를 갖다가 급고독 장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 전통에서 부처님은 이곳에서 여러 가지 그 기적을 행했지, 기적을 행했고, 이제 그런 그 기록들이 있고, 여기가 이제 바로 그런 곳이다는 얘기고, 또 Shravasti is of the mansion in China source, 자이나교, 자이나교 그 문헌에도 이 슈라바스티는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런 것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과 동시대의 인물인 자이나교의 24번째 어떤 그 교주라고 할 수 있는 마하비라가 이 슈라바스티를 여러 번 왔었다. 그런 것을 그 자이나교 문헌에서 찾을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몬순 시즌, 이거를 레이니 시즌을, 레이니. 이게 우기죠, 우기. 레이니 시즌이라는 건 우기를 얘기해요, 우기. 우기, 시즌.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안거라고 그러죠, 안거. 와사, 안거. 여기서 이제 부처님도 물론 25안거를 여기서 보냈지만은 자이나교의 마하비아라도 여기서 가끔
그 레이니 시즌 안도를 여기서 보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불교 자이나교뿐만이 아니고 힌두교 문헌에도 이 시라바스티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다. 예, 불교 자이나교 또 그 다음에 아지비카란 그 교가 있습니다. 그 또 그런 어떤 그 이제 불교 자이나교 힌두교의 그 텍스트에서 시라바스티에 대한 어떤 그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입니다. 그 시라바스티에 대한 어떤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이 사위성 시라바스티를 사위성이라고 그래요. 사위성은 마가다의 이제 라자그리 하나는 이제 왕사성이라고 그러죠. 왕사성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이제 사위성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게 중국에 말이지. 그러니까 부처님은 주로 이제 태어난 곳이 여기 사위성에서 이제 가까운 카필라와숲도라는 데서 이제 태어났고, 거기가 고향이죠. 고향이고 이제 뭐 탄생은 룸비니라는 데서 했지만은 이 사위성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카필라와숲도에서 성장을 해서 29세 때 어디로 가냐? 바이살리로 가요. 바이살리에는 당시에 그 수행자들 뭐 철인들이 살고 있던 곳이거든요. 그래 거기 가서 이제 처음에는 그 어떤 요가 구루 밑에서 명상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홀로서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드가야 전정각산에 가서 6년간 거기서 이제 고행을 하면서 결국은 홀로 이제 무상정등 정각을 성취하고 그 부근의 도시가 이제 왕사성. 일단 뭐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로 가야, 거기로 가야 이제 어떤 먹고 자고 뭐 이런 것이 이제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일단 거기 가서 왕으로부터, 빈비사라 왕으로부터 이제 환대를 받고, 거기서 이제 중림정사라고 하는 거처를 갖다 제공을 받고, 주로 이제 거처하게 되고, 소보리 장자가 코살라에서 이 왕사성에 이제 무역을 했고, 그 당시에 두 도시를 오고 가면서 말이지. 그래서 부처님께 이제 귀의하고, 우리 코살라도 한번 보십시오 해가지고, 코살라에 또 와서 거기서 또 대우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생전시에 주로 이 시라바스티하고 또 이 왕사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뭐 보드가야랄지 뭐 바이살리랄지 쿠시나가랄지 뭐 이런데 이렇게 이제 중간에 거치면서 여기를 다가 갔다가 왔다가 하고 다른 지역 뭐 이렇게 좀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슈라바스티 사이성하고 왕사성이 두 도시가 이제 중심 도시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부처님은 슈라바스티를 사이성을 매우 좋아했다. 또 거기에 기원정사 거기서 주로 25안거를 보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설법을 하시고 또 거기서 많은 제자들을 갖다가 양성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 부처님 생존 시에는 이 왕사성이랄지 사위성에서 이제 그 금강경을 설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왕사성에서는 이제 법화경을 설하고 그 외에도 많은 경전을 설했지만은 대승경 불교 입장에서도 사위성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금강경.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종파가 이제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의지하는 경전이다. 주 텍스트다. 이제 주로 의지하는 경전이 이제 금강경이고, 그 다음에 또 선종에서는 이 왕사성 영축산이 거기가 또 이제 어떤 상징적 전법 시민을 했다. 시민을 전했다. 마음 어떤 불조의 부처님의 해명이라면 이제 지혜의 목숨과 같은 어떤 아주 근본 그 깨달음의 어떤 그 정수를 갖다가 이심전심으로 전한 것이 바로 이제 영축산이다. 가섭전자한테 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그 선종의 어떤 그 불교의 법통으로서 쭉 지금 내려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왕사성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위성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여기서 이제 아주 그 오래 머무르셨고 또 거기를 좋아하셨다. 그리고 이제 사위성은 또 불교도들에게는 8대 성지의 하나다. 8대 성지. 4대 성지가 있고 8대 성지가 있죠. 4대 성지라는 것은 이제 룸비니. 룸비니는 어딥니까? 탄생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드가야 도를 이룬 것이고, 사르낫 노야원 도를 펴는 것이고, 돌아가신 곳 구시나가라. 그 외에 이제 라자길이라든지 바이살리라든지 사위성이라든지 상카시아 이런 곳이 이제 또 중요한
그것을 더 추가해서 이제 8대 성지, 그 다음에 16대 성지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직접 거기에 발길이 미친 곳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사적으로 또 부처님의 우리가 전기를 논하고 불교를 논할 때 이 사의성 쉬라바스티는 매우 중요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 못하더라도 쉬라바스티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기회가 된다면은 인도의 불교 성지를 가되 이 쉬라바스티는 빠질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성지를 가느냐? 그 성지를 가서 실제로 부처님이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어떤 부처님의 숨결을 듣는 거예요.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어떤 그 숨결을 듣고 영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쉬라바스티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 30일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